하루 보통 60통은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입력했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자식들이 있는 분들은 혹시나 지금 사기 그 전화가 많으니까 예 절에 또 끊어버린 분들도 있고. 제 국번이 212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제 전화를 받을 때 이게 스팸인 줄을 자꾸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제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때 다시 콜백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한테 지금 있는 건 데이케어리나 뭐 여러 가지 그 노인분들 그 리스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저도 발음이 좀 서로가 이 발음 장애로 조금 애를 먹었던 점이 있었어요. 노인분들이 그 스펠링 말씀하실 때는 제가 생뚱맞게 또 들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하다 보니까 좀뭐 경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하실 때는 바로 집코드하고 대개 그 한국말로 돼가지고 그걸 빨리 구글에서 찾았어요, 주소를. 그래갖고 빨리빨리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하는 막 그런 급한 상황이어가지고, 아유, 그런 걸또 직접적으로 제가 전화상으로 막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고생하시는 분들을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실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접하니까, 아, 내 주위에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걸. 어떤 분들은 혼자서 뭐 간병인들도 안 가고, 그리고 뭐 채소를 사야 되는데 뭐 진짜 제가 막 도와가서 채소를 막 사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밖에 못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지금 사회에 노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가 하는 것을 뭐 정말 마음속까지 진짜 느끼게 됐었어요. 제가 가장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영문 스펠링을 잘못 알아듣겠어요. 이제 뭐 만약에 L이면은 letter 할때 letter인지 L인지 R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간단한 그 스펠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좀잘좀 이해가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좀 아이디어를 좀 짰던 게 뭐냐면은 그분들하고 통화하기 전에 먼저 그분들한테 주소를 저한테 좀이그 텍스트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하는데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좀 유도를 하면은 좀 그게 좀 어렵지 않게 좀 되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 캠페인 나갔을 때, 데이케어리나 뭐 교회나 갔을 때, 그 저희 전달이 제대로 안된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코드나 뭐 성함 같은 거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인하신 후, 그 많은 분들이 그 사인한 그걸로 이미 등록이 다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말씀이 좀 과한 분들도 있었어요. 진짜 마음에 와닿게 감동받은 것도 많았거든요. 한 할머니가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사해서 떨어지셨대요. 떨어지신 때 허리를 다치셨는데 제 전화를 받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저렇게 돌아오면서 제가 물어본 그 대답을 다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안 받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응답도 많고.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분들은 이미 하셨다고 답장이 와요. 그럴 때마다 하는 것이가 정말 내가 정말 하는 것이가 보람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2,500명 정도 받아갖고 지금 계속 전화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했으면 등록 안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뭐 거의 이 혼자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전화를 해야만 등록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아마 노인분들 등록한 데는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젊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했는데 왜또 연락 오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퀸즈 지역이, 한인들이 밀집한 이 퀸즈 지역이 이번에도 아주 이 참여율이 낮아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가장 심하게 코로나부터 공격당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한 분 할 때마다 우리가 3만 불 번다고 생각하시고 그만큼 우리 뉴욕주와 우리 커뮤니티가 나로 인해서 그만큼 더 많은 돈들 이 연방정부로부터 받는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하기 힘들어요. 예, 뭐 전화를 해갖고 상냥하게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화 캠페인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얼굴을 안 보고 하기 때문에.